여러분에게 아주 절박하고 힘겨운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지만 미국에 와서 제일 귀에 거슬린 걸 국민들 보고 깜둥이. 그리고 이 남의 곁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멸시하는 마음 이런 겁니다. 우리는 흑인들이 싸운 그 당으로 오늘날 이만한 소수민족은 권리를 얻고 있습니다. 500만 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지만 그 유대인이 싸워주지 않았으면 오늘날 소수민족 권리가 이만큼 이루어진 것이죠. 유대인은 자기들의 권리를 소수민족 권리를 계속 흑인과 지금까지 숨겨봐서 또 이제부터 가난한 스페인 계통 중남미 스페인 계통 사람들 그 사람들의 존재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 많은 우리 노동이 흑인 지대에서 혹은 멕시칸 지대에서 그 사람 상대에서 싸우네요. 물론 한 사람 한 사람도 보면 참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특히 흑인들을 겪고 그 순환과 불행의 역사를 설명할 때 오늘날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결함에서 같이 수포하고 같이 동경하면서 우리가 이게 무슨 겁니까? 우리가 얼마 전까지 일본 사람한테 얼마나 똑같은 멸치를 하는가?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께 말씀하고 싶은 것은 흑인, 멕시칸, 유대인 이런 소수민족들 특히 우리들의 인권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했으면 유대인 이런 분들하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한국민족 여기에서 권리를 소수민족 권리를 여러분들이 확보해 나가도록 내가 권고합니다.